취업준비생 이모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숨쉬기가 어렵고 식은땀까지 나 길거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황장애란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장애 가운데 하나인데요. 심장이 빨리 뛰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뒷목이 뻐근하거나 혈압이 올라가고 죽을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도 느낀다는데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백화점 등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증상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공황장애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13년 9만 3천 명에서 2017년 14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연예인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알려졌지만 무한 경쟁 시대 현대인이라면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기 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칠 수 없는 건 아닌데요. 치료를 받으면 공황장애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알리기 싫어하고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증상이 악화되면 거리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공황장애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